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네요. 종합 비타민 매일 먹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라는 충격 결과라는 기사예요. 미 국립암연구소 성인 40만 명 분석. 매일 먹는 사람 사망률 4% 높게 나와. 아, 비타민을 날마다 챙겨 먹는 사람이 사망률이 4%가 더 높다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을 본격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 에리카 러프트 필드 박사 등 연구진은 미국 성인 약 40만 명을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망률 개선과 종합 비타민 복용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 미국 의학협회 채널 잠마 네트워크 오픈에 지난 26일 현지 시간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참가자의 중간 나이 모든 참가자를 연령순으로 나이를 할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 나이 평균 나이와 다른 개념으로 61.5세로 두고 만성질환 병력이 없는 대체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기간 초 참가자 39만여 명중약 16만 5천 명이 사망했는데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연구기간 동안에 사망률 확률이 오히려 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양제를 먹는 것이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에 연구진은 종합 비타민이 처리할 수 있는 해로움을 반영하거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에 발병했을 때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기 시작한 경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 보충제의 유행에 동참해 돈을 낭비하지 마시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 연구는 기존의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논문과 함께 게재된 비평을 공동 저자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대 교수 닐 바나드 박사는 비타민이 특정 경우에는 유용하다며 역사적으로 선원들은 비타민 C로 계열병에 벗어날 수 있었다. 또 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은 시력 상실을 이어질 수 있는 노화 관련 한방성 변성을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는 필요하기도 하겠죠. 이어 종합 비타민 대신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제한하면서 다양한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거하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나의 평소에 나의 지론과 같네요. 나의 건강 코멘트는 작년에 100세까지 사신 친정 어머니는 따로 약을 잡수시지 않고 소식을 하셨어요. 밥을 조금만 드셨어요. 하루에 한끼 내지 두 끼만 드셨는데 밥을 반 공기만 드세요. 그리고 62세에 일찍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께서는 하루에 한 주먹씩 약을 드셨어요. 영양제니 무슨 혈압약이니 뭐 간약이니 뭐 여러 가지 약을 한 주먹씩 드셔요. 뭐 정력제니 무슨 영양 비타민유 막 이런 것들을 한 주먹씩 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미식가이고 대식가였어요. 음식을 좋아하시고 미식가이기도 하고 대식가이기도 한데 많이 잡수시고 약도 많이 드신 그 아버지께서는 62세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친정 어머니는 작년에 100세로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하고 약도 안 먹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비타민 뭐 이런 종 전혀 안 드셨어요. 결국 음식을 골고루 먹고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소식 식사가 장수의 비결인 듯 합니다. 내가 이게 우리 부부 두 부모를 이렇게 볼때 우리 아버지는 육식을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채식이나 육식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이런 식사 소식하고 골고루 드시면서 조금 채식 위주로 조금씩 드시는 엄마하고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시고 당뇨도 걸리셨고 여러 가지 대식을 하시고 그렇게 저 육식에 대식가 있는 아버지는 62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배 이상 100세를 누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볼때참 소식과 종합 비타민이 이 오늘 본사 기사대로 영양제가 좋지 않고 음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 종합 비타민 매일 먹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라는 충격 결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